야, 이 산도 굉장히 큰 산이야. 이거 산 이름 뭐야, 이거? 응? 무명산. 부처님은 속에 산길이 있다 저렇게? 어? 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늘. 몸에 좋은 거. 저기 어디야? 저기는 어디 가냐? 체험 산책로 산골짜기 마을 체험. 수련길, 광탄 수련길. 멋지네, 멋진.
그런 처음 가는데 참 멋지네, 멋져. 광탄. 2탄, 광탄. 여기도 길 있고 여기도 있다. 어? 뭐야? 서울에 엄청 큰 시설도 있어. 아, 가만 있어 봐. 저게 그건가 보다. 쓰레기 처리장. 맞네, 맞아. 저것은 쓰레기 처리장.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았으니 너보고 찾아왔네 달뜨는 고향. 대략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자, 아름다운 정선의 산길을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 너무 멋져. 내가 이런데 왜 안 왔을까? 어? 아이고. 그 마을이 맞을 기야. 야, 이런 멋있는 마을이 다 있었네. 산노래 들으신 홀로 가는 저 구름에 나는 이러니나. 야, 강원도에도 이 넓은 벌판이 다 있었네, 산골에. 아, 대단해. 수령마을, 내 고향 수령마을. 수령마을. 어째서 수령마을이야, 이게 수령마을. 아이고, 보기 드물게 하죠. 산골에 벌판이 아주 쫙. 와, 이거 대단해, 대단해. 수령마을이 완전히 수령마을이야. 경치가 대단하네. 방랑자유, 방랑자유.
지금은 비록 눈물 흘린 혼자의 길이 어느 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라. 아, 여기가 길이 달리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교리 가는 길도 있네. 응? 교리 가는 길도 있고, 우리 가는 길도 있고.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와. 예쁜 꽃들이 피날 때. 나의 가슴에도 사랑하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 정선 산골짜기에 말이지. 응? 이렇게 큰 마을이 있었어. 한번 마을. 언제까지 이 계절은 꽃들에게도 나에게도 바람에게도 꽃소리에게도 아,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넉넉해 보이네. 넉넉해요. 밭도 크고 아주 한마디로 부자 동네입니다. 여러분, 부자 동네.
아는데 넉넉한 모습이 보이지는 보자 동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상흔이야. 보이 두머리야 굉장히 넓은 터널 가지고 있네 이 동네는.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네가 너무 뜨는다요. 경치는 좋네. 경치는 좋아. 차가 당겼나? 이야, 이 차가 안 갔는데. 동네 사람들도 안 댕긴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 도대체 어디야 근데? 응? 아, 경치 좋긴 좋은데 동네 사람들도 아예 댕긴다 이런 얘긴데?
이 장면은 여기서